네, 안녕하세요. 성승현입니다. 지금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시장의 흐름입니다. 특히나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5%를 돌파한 그런 상황이죠. 지금 미국에서도 과도하게 국채 발행하고 뭐 경제 뭐 또는 지표가 호조에 있다 보니까 연방준비제도는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. 또 한국 국채도 미국 국채하고 동조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. 뭐 물론 레벨에 대한 그 격차는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인 흐름은 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만큼 부동산 시장과 금리의 상관성이 몇 년간 트렌드로 봤을 때 굉장히 뭐 상관성이 크고 기여도가 큰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금리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시장 금리도 지금 일제히 그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단을 보면은 한 7%를 넘어선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그 중고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은행채라든지 또는 코픽스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에 있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한 8%에 진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걱정들과 가능성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올해 초만 해도 한 8%를 넘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나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죠. 특히나 무리해서 부채 비율을 키워서 투자를 했거나 뭐 매입을 하셨던 이런 세대들 같은 경우나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이자 부담에 대한 그 기간이 상당히 지속화될 수 있다. 왜냐면은 금리의 상단 기준 자체와 또 지금 상황에서 그 시장 금리의 그 상승세는 역시나 투자 시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은행권을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시중에 5대 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뭐 KB,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농협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17일 기준으로 보면은 4.5에서 7.1 정도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금리 상단이 7%를 넘었습니다. 올 4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4.1에서 6.2였거든요. 그때 대비했을 때는 6개월 만에 한뭐0.9 가까이 되는 수치로 상승을 한 거예요. 왜냐면은 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는 것 자체가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거든요. 올 4월 6.2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5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대출자가 이달부터는 뭐 7.116% 금리로 재산정 받게 된다면 원리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은 283만 원에서 315만 원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예요. 한 32만 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죠. 그리고 총 대출 이자로 본다면 8억 5,750만 원에서 10억 1,240만 원, 한 1억 5천만 원, 1억 뭐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 주택 가격이 뭐한 2억 정도 올라가 준다라고 해도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빼고 경비 빼고 뭐 운영에 대한 그어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경비 생각하면은 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아파트 가격이 되고 투자에 뭐 실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4월에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코픽스가 4.44% 기록하다가 8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3.5% 밑도는 영향도 작용을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그 이후로는 뭐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. 뭐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과 시나리오를 갖고 이런 흐름들을 갖고 왔었었는데 지금은 6월에서 8월 같은 경우는 4에서 한6% 나타나다가 9월부터는 7%에 나타나고 또 재진입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8%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는 게 이거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
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중고금리로 활용되는 은행채하고 코픽스가 오른 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면 고강도 긴축이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갈수 있겠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집을 갖고 계속 보유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시장 흐름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미국과 한국은행의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왜냐면은 한국은행에서 지금 역전이 한2%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. 그럼 미국이 상단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위쪽으로 보면은 2.25%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고, 그러면 한국은 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. 지금 흐름에서 그렇고요.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좀 어렵고 해서 주택담보대출하고 또 연동되는 우리나라의 뭐 기준금리를 본다라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한0.25% 정도 낮추자라고 생각해도 그럼 미국하고 또2.25%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물론 지금 물가상승에 대한 그 압력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 낮추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, 지금 한국하고 미국의 그 역전된 금리 차이에 그 폭을 여기서 더 벌리는 거는 부담스럽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부채 비중,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금융에 대한 뭐 어떤 체력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앞으로는 시장 흐름에 뭐 아무래도 부채 비율을 키우지 않고 어떤 뭐 금액이 좀 부담스러운 이런 부동산 시장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좀 가볍고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 쉬운 이런 쪽에 부동산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